삼자 씨. 네. 그 연세가 드시는 남자분들 중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조심해라. 난간 붙잡고 조심조심해. 내려가야지 괜히 다리에 힘 풀려서 엎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는 게 다리에 힘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걸 좀 정확히 표현하면요. 이제 근육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한다는 게, 즉 근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은 나이가 50이 넘어가시고 그리고 노화가 되면 근육의 양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근력이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힘이 풀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뭐 근력 문제만 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혈관이랑 신경이 괜찮은지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둘 중에서도 먼저 꼭 보셔야 되는 건 혈관이라고 보시고 혈관이 괜찮다. 그다음에는 허리로 내려간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다음 체크해 보시고 아마 그렇게 하시면 다리에 힘이 진짜 근력이 빠졌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도 되네요. 또 네. 저는 근데 표현만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네요. 왜 도대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겁니까? 지금 혹시 김태현 씨가 몸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나가시죠? 제가 77킬로 나갑니다. 그러면 딱 좋네. 좀 계산을 하기 좋도록 80킬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양쪽 발에 약 한 40킬로의 무게가 지금 지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 있지 않죠. 다시 이제 보행하려면 엄지를 띄고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드는 힘이 5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김태현 씨가 한 1km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쪽 다리에 그 순간 100톤 이상의 무게가 그만큼 전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톤이요? 네. 그러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하중이 가해졌고 뭐 많이 쓰면 노화가 되고 따른 건 당연한 문제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수백 톤의 압력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발. 그래서 더 빨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더 심각하게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여기 오실 때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결국은 걷지 않고 그만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 현재 상태의 근력을 떨어뜨리는 데 문제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아마 이전의 세대들보다 덜 걸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발의 근력과 기능들이 다 현저하게 퇴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 저랑은 뭐 상관이 없는 주제다 생각을 했었는데 10년 후를 내다보니까 저도 난감하네요. 말씀하신 그대로 뭐 차 타고 이동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솔직히 하루에 걷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내 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내 발에 문제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나오셔서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자, 총각. 네. 자, 한번 해보죠. 네. 혹시 신발과 양말을 한번 벗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아, 부끄럽습니다. 한쪽만 벗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손목에 이렇게 손에 동맥에 이렇게 맥박을 짓듯이 발등에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등에 여기 또 뛰고 있는 맥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맥이 잘 뛰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강하십니다. 발이 끝을 보면 분홍 빛깔을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얗다든가 더 심해지시면 색깔이 보라색이랑 푸른색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특히는 이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누르는 부위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뗐을 때 1초, 2초, 3초 이렇게 분홍색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러면 가장 말초에 있는 혈액의 순환이 모세혈관까지 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먼저 체크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감각입니다. 감각은 집에서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연필이라든지 뭐 붓도 상관없습니다. 붓으로 이제 그어보시면 되죠. 뭐 눈을 감고 내가 어디를 긋는지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군데 자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발바닥, 네, 발바닥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아주 좋아요. 네, 그다음에 발등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항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저희가 이제 감각을 느끼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양쪽 측면을 한 번씩 그어서 그쪽이 감각이 정상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강도를 좀 달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세게 했을 때 그렇죠 자극이 오시죠. 그래서 좀 더 세다 안 세다라는 것까지도 느낄 수 있으면 이제 감각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감각이 정상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시고 그다음 10년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다시 유연성이라든지 이제 근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건을 하나 이렇게 놓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서 반대편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니, 이거 다 이용해요? 아니면 바깥 두 개만? 다 이용하십니다. 네, 아주 쉽게 하시죠? 맞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수건을 집어서 10회 이상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에 있는 근력은 외제근이 있고 내제근이 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건데요. 그 두 가지의 작용이 다 정상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그 의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그러면 TV를 보시면서 또 딱딱 TV를 보시고 있는 자세시죠. 그래서 네. TV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거 옮겨 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걸 자꾸 하는 게 발 건강에 좋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가 근력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증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발도 지금 이걸 하면 근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근육량을 늘릴 때 운동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한성 해설위원님께서 운동선수들 근력 테스트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희도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걸 꼭 시행을 해보십니다. 눈을 감고 네. 네. 한쪽만 평행을 하고 한 발만 들고 균형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벌리고 다리를 한쪽 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초가 되시는지. 네. 자, 이러면 지금 근력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죠. 발이 흔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목을 잡아주는 주변에 있는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 자체도 지금 자기 기능을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편 해보십시오. 여기가 유난히 더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마도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오른쪽을 더 많이 쓰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양쪽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꼭 양쪽을 다 체크해 보시고 좀 부족한 쪽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더 운동을 더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신발을 체크해 보면 이 분의 발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은 항상 디딜 때 뒤꿈치 축,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쪽이고 안쪽입니다. 그래서 뒤꿈치 축에 바깥쪽이 닿으면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깥쪽이 조금 닿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팔자 걸음을 한다, 이렇게 팔자 걸음을 한다거나 네, 발의 아치가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바깥쪽이 많이 닿게 되는 거고요. 평발인 경우에는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앞쪽과 뒤쪽은 밖으로 틀어지고 안쪽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뒤축이 많이 따라서 오십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어서 뒤쪽 종아리 근육이 아프다. 그러면 자연히 뒤꿈치를 들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신발에 앞쪽으로 디디게만 되니까 이쪽이 많이 달아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내 발의 모양이 어떻다, 내 발의 상태가 어떻다, 그리고 걸음걸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김태현 씨가 갖고 오신 신발을 보면 이제 뒤꿈치에 바깥쪽만 조금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엄지의 제왕이 제 신체 상태의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하셨네요. 예. 아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이 50세 이후엔 누구나 발이 또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치는 발 이상 증상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여기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발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당뇨발입니다. 즉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시면 발끝이 이제 화끈거리거나 통증을 느끼시다가 대부분은 감각을 못 느끼시거나 무던하게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 즉 당뇨발이 생겨서 상처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상처가 있고 썩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감염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늦어지셔서 저한테 오시게 되면 저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발은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봐야 되는 게 당뇨발이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덕용 원장님, 당뇨와 발은 이건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발은 몸에서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습니다. 당연히 혈액순환량이 제일 적은 부위겠죠. 또 발은
중추신경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경이 길다는 건 그만큼 신경이 약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공격받을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몸 중에서 발에 생기는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당뇨 환자분들, 특히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광범위하게 혈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멀고 뇌에서 가장 먼 발의 건강은 꼭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예. 네, 원래 당뇨가 심하게 되면 이제 뭐 발부터 썩어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네, 당뇨가 심하면 발의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리 감각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 발이 썩는데도 그걸 못 느끼나요? 보통 의학적으로는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신경에 말초신경염이 생긴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말초신경염의 특징이 초기에는 통증처럼 느껴지다가 결국은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시고 나면 감각이 아예 못 느끼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늘로 찌르더라도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은 마취를 하지 않고도 발을 잘라내도 통증을 못 느끼시는 당뇨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고 저는 어느 정도 마취약을 전혀 주지 않고도 제가 발에다가 시술을 하고 썩어낸 부분들을 도려내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전혀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잘 믿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발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그런 분들이 많고 이제 시리거나 따끔하다고 느끼시니까 찜질방을 많이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찜질방에 가셔가지고 뭐 한증막이라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데다 이렇게 발을 오래 놓고 있고 주무십니다. 근데 내가 여기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화상이 돼서 짓물러서 오시고 그 화상이 2주 안에 낫지를 않고 한 달, 두 달이 되시고 그게 자체가 썩어 들어가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혼자 본인도 매일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당뇨 환자들은 발이 어떤지 또 발은 손은 매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발은 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꼭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네. 옆에서 세심하게 지켜보고 체크를 좀 꼭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거울 보셨죠? 네. 예, 저는 환자분한테 얼굴 보실 때 발도 거울에 한 번씩 비춰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하나 예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당뇨가 있으셔서 발 쪽에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운동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등산입니다. 등산이요? 예. 그 등산하실 때 발 신발 안쪽으로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등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이미 날대로 다 나버린 상태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등산을 하시게 되면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를 꼭 신으시고요. 그냥 단화를 신고 산을 가시는 건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술 좋아하고 또 술 좋아하면 당연히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엄지 발가락 쪽에 그 뿌리 부분 같은 데서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프다고요? 그 굉장히 아파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봐도 아무 그 이상이 안 나오는데 그게 뭐 술하고 고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네, 보통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 병에 대해서 먼저 이름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람만 이렇게 스쳐도 통증이 온다고 해서 통풍인데요. 제가 보는 환자 중에서 부러진 환자보다 오히려 통풍 환자가 통증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급성 염증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통풍은 전형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잘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전유물처럼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뭐 무지예반증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남자분들은 엄지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통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중년이라면.